네,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. 국화드럼의 국화꽃 아니고 조국화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자드럼에서 사용하시기 좀 적당하고 잘 맞는 그런 헤드폰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,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ATH-M50X라는 모델입니다. 자, 그동안 제가 전자드럼을 쓰면서 그냥 이어폰이나 좀 저렴한 헤드폰들을 좀 사용해 왔었는데,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항상 저음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저음이 약간 좀 가볍게 나기도 하고 댐핑의 느낌을 잘 살려주질 못해가지고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었는데, 이 M50X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음이 좋아요. 그래서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는 좀 저음이 오히려 약간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, 이걸 전자드럼에다 쓰니까 저음이 빵빵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M50X 모델이 전자드럼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저도 사용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.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198,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진 않은데, 이게 블루투스 모델도 있어요. 블루투스 모델은 한 259,000원이던가 조금 더 가격이 있죠. 네, 하지만 뭐 전자드럼에서는 어차피 블루투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선이 있는 모델로 저는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헤어밴드가 굉장히 두껍게 좀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. 이제 여기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넥터 부분이 있고, 이동하시거나 보관하실 때 좀 유용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폴더블한 그런 제품입니다. 요즘 폴더블이 좀 대세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좋은 게 이제 케이블이 보시면은 이렇게 불령이에요. 네, 이렇게 꼽았다가 뺐다 할 수도 있고요. 혹시나 단선이 되면 이렇게 바로 교체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박스에 케이블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선이 꼬불꼬불한 1.2m짜리 케이블이랑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는 3m짜리 케이블 하나, 그다음에 1.2m짜리 케이블 하나,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케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전자드럼을 연주할 때는 조금만 3m짜리 긴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불편하지 않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자드럼을 연주하실 때는 이렇게 차음이 좀 되면 좋아요. 이렇게 타닥타닥하는 그런 타격음이 들어가지 않고 드럼 소리만 온전히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버이어 사이즈거든요. 이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귀를 완전히 덮어요. 그래서 차음이 잘 되면서 외부 소리가 차단이 되고 드럼 소리가 잘 들어오게 되죠. 그래서 좀 더 내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전자드럼에 잘 어울릴만한 헤드폰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. 조금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중고장터에 가시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. 저도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상태 좋은 중고를 잘 구매하셔가지고 전자드럼에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